거 아니야? 진짜 공진이 형이 얼마나 이제 방에서 징징거리는지 알면은 사람들 다 놀라요. 진짜. 형 뭐 맨날 아 죽겠다 시드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러고 있더라고요. 참 쥐었다고. 니도 그러잖아. 버스에서 한번 난립혀가지고 아. 그 민성이가 동영상이었거든요. 와 동영상 찍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내립니다. 민성이가 찍었거든요 이거. 얘기치예요. 앞에서 찍었어요. 이게 사람이 지가 올라오면은 이 정도로 올라올 수가 있구나. 근데 심장마비 걸린 줄 알았어요. 맛있지? 한국 커피가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좀 원두가 좀 쓴데? 이제 제가 이제 커피 맨날 먹어서 이제 커피 원두 맛을 좀 잘 알거든요. 진짜 여기 원두가 좀 쓰다니까? 진짜로. 커피를. 도피나. 커피를 이제. 아니 면도기. 아 일본 면도기도 너무 안 좋아요 진짜. 면도기 어떻게 지금 턱에 지금 빵꾸가 지금 한 네 군데 났어요 지금. 아니 면도기가 진짜 안 좋아요. 정진이 형 그리고 자기 면도 안 해요. 야, 나 면도 했어 그때 몰 사우나에서. 아 근데 저는 면도하기 전에 여기 왁싱해가지고. 턱에 지금 빵꾸가 지금 한. 한번 영웅이가 이제 한거 봤다가 엄지님이 이제 야 김영웅 너 해병대처럼 악이라고 대답했는데 악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해병대에 가지도 않았는데 동진이 형 옆에서 악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사회복무원 나와놓고 누가 보면 현역권 줄 알겠어요. 자기가 목동 야구장 야구할 수 있게 자기가 지켰다고. 네, 지하철 제가 오목교역에서 이제 했는데 그 오목교역이 이제 목동 야구장이 고등학생들이 여기서 야구하잖아. 17년에 이제 복무하고 19년에 이제 끝났으니까 그때 얘네가 이제 아마 고등학생 때 여기였을 거예요. 맞아 우리가 그때 그러니까. 이제 맞아 내가 있어가지고 얘네가 야구할 수 있었던 거야 목동에서. 그거 알아야 돼. 상무 때 이제 야구장을 가는데 갑자기 노루가 이렇게 아니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노루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우리 저희는 놀랐죠. 저기 뭐냐 저기 산에서 노루 내려오고 막 갑자기 막 경고가 울려요 밤에. 소등 딱 하고 10시에 소등하고 저 뭐 전 생활관 다 조심하라고 멧돼지 출몰했다고 멧돼지 잡는 사람들 와가지고 막 멧돼지 잡고 멧돼지 소탕 작전. 그래서 야구장 나가지도 못했어요. 멧돼지 소탕 작전 해야 된다고. 진짜? 어. 멧돼지 소탕 작전. 진짜로. 상무 때 진짜 재미난 것 진짜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룸메이트가 키움의 송승문 대형이었거든요. 맨날 얼굴만 보면 웃겨가지고 서로 막 기싸하고 가끔 연락하고 생일날 스타벅스 5만원 보내줬더라고요. 꼭 이건 꼭 내보내주세요. 성문이 형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걸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형은 좀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는 원래 눈치를 안 보는 스타일인데 이제 점점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실력이 진짜 형이 말한 것처럼 중요한 게 내가 실력이 어쨌든 내게 있어 막 어 나 잘할 수 있어 나 잘해 하면은 뭐 결과도 내고 하고 있으면은 사람이 더 당당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못할수록 눈치를 들고 조금 눈치도 보게 되고 저는 진짜 저는 좀 올해 또 그런 게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 있는데 잘 안 되고 하니까 더 움츠러들게 되고 도망치고 싶고 이랬다니까요. 윤규야 형이랑 같이 이제 엔트리 확대 엔트리 했나 올라가자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둘 다 못 올라가고 제가 하루 뒤인가 이틀 뒤인가 올라갔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봉진이 형이 저한테 같이 원정에서 이제 얘기했었는데 9월 1일이었나? 그치 9월 1일 광주 게임인가 맞지? 광주 게임 야 우리 광주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둘 다 못 간 거죠. 완전 진짜 사람이 풀려가지고 전 딱 그거죠. 이게 남한테 막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제 자신한테 맞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전 좀 저한테 화나면 더 화내는 스타일이거든요. 연습을 네. 그러다 뭐 그렇게 하다가 오버하다 보면 또 다쳐요. 아... 그래서 그때 일주일 뒤에 또 다쳤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2군에서 있으면 심리상담 선생님 네. 한 분 모시거든요. 그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안 바뀌겠지만 좀 맞는 것 같고 좀 저를 좀 못 낮추는 것 같아요. 저한테 화가 나면은 막
아무것도 안 됐는데 그런 거 같아요. 구라고 진짜 대단하네. 저한테 이제 진짜 장난 반 농담 반인지 모르겠지만 올해 시즌 초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형 나 올해 1군에서 주전 센터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 진짜 야 무슨 소리야 근데 넌 할 수 있어 라고 했지만 진짜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즌 초반에 이제 현진이가 1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더라고. 형 나 올해 배관 다친다 했는데 진짜 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와 이 말의 힘이 이거 말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좀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이 말의 힘이라는 게 있구나. 잘 챙겨주는 선배? 선배? 전 홍건이 형 좀 잘 챙겨줘. 되게 막 조언 같은 것도 많이 말해주고. 그럼 원투기 형이 많이 진짜 많이 챙겨주죠. 신발도 많이 주시고 저한테 쓴소리도 많이 하시고 이제 쓴소리 많이 하는 선배. 그러니까 이제 쓴소리 그러니까 진짜 쓴소리도 많이 해주고 잘 용품 같은 것도 맨날 없다고 하시는데 막 다음날 가면 막 장갑 주고 그러시고 진짜 저는 어쨌든 입단했을 때부터 계속 진짜 원석이 형 덕분에 많이 이렇게 장비 같은 것도 받고 자욱이 형도 전 지금도 자욱이 형이 준 가드랑 그 쓰거든요. 장갑이나 뭐 방망이나 이런 거 자욱이 형이나 원석이 형이나 그냥 좀 잘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 나도 잘 되면은 저렇게 저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도 되게 자욱이 형은 좋은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는 것 같고 뭐 제 나이 때 느꼈던 그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해주시고 여기서도 되게 내가 힘들어할 때나 뭐 이럴 때 좀 조언 같은 것도 많이 해주고 원석이 형은 쓴소리를 좀 이제 마음 폭하게 먹고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맨날 뭐 그런 이제 정신을 못 차려 이제 그런 얘기 잘했으면 좋겠으니까 좀 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좀 보기가 좀 죄송해요. 제가 이제 잘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못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뭔가 아 이제는 뭐 어릴 때야 20살 때 21살 때는 좀 아 제가 잘해서 나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랬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보기가 좀 볼 때마다 좀 죄송하더라고요 마음이. 근데 또 이게 한번 해보니까 나한테 계속 있고 싶어요. 더 잘해가지고 욕심이 계속 욕심 생기고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제가 갔을 때 올라갔을 때 처음 그렇게 많은 관중들 앞에서 야구하니까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진짜 어릴 때부터 야구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내가 생각한 야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냥 내려가기가 싫었죠 어떻게 그러니까 내려가 있을 때도 빨리 올라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몸이 좀 안 좋았는데 빨리 서들었다 보니까 이게 더 좀 부상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다 안 나간 상태로 빨리 하려고 하니까 마음만 급했던 거죠. 욕심이 근데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왔다 갔다 많이 하고 하는데 그냥 거기에서 시합을 안 뛰더라도 이제 잘하는 사람들 하는 거 보고 거기 있으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뭐 그런 거 보면은 아 나도 잘해서 저런 거 느껴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 많이 들고 그렇게 보면 이번 캠프가 두 선수한테 좀 중요했겠네요. 네 왜요? 되게 일단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둘이서 그냥 아 우리가 이제 어쨌든 밑에 애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뭔가 목적지가 저 앞에 보이는데 저기를 걸어 올라가냐 못 가냐 싸움인데 동진이 형이랑 저는 이제 어쨌든 나이도 이제 먹어가고 있고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포기를 못 하는 거죠. 진짜 너무 힘들고 해도 조금만 더 아 물론 이제 방 들어와서 녹초되고 이제 하는데 그래도 다음날도 아 어떻게 나가지 하더라도 나가서 뭐 이렇게 하니까 진짜 감독님 말대로 내년이 더 뭔가 조금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한 만큼 제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막 기사에서 막 그런 얘기 있더라고. 애들이 이렇게 하면은 12월 1월에도 이게 아까워서라도 훈련을 할 것 같다. 근데 저도 계속 그 생각했는데 이렇게 만약에 하면은 어떻게 보면 12월 1월은 비시즌인데 운동을 이제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 시즌에는 뭔가 그런 생각 들어요. 좀
내가 놀면은 이게 지금 한 게 좀 아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일단 다 짜놓긴 했는데 좀 바로 또 다시 훈련할 생각이어가지고. 민규 선수도? 네, 저도 원석이 형이 원래 선성 처음 왔을 때 몸이 엄청 좋아졌잖아요. 그때 했던 그 트레이너 트레이닝 센터? 뭐 그런 데 있다고 해서 가보라고 투자하라고 해가지고 거기 알려줄 테니까 거기 가라고 해서 그 골프업 한번 해보려고. 내년에는 어떤 선수가 되고 싶어요? 내년에? 전 하늘이 형 같은 선수가 되고 싶어요. 일단 야구 되게 잘하잖아요. 팀이 필요할 때 딱 해주는 그런 선수. 이게 벤치에 있다가도 필요할 때 딱 나가서 바로바로 해주는 그런 선수가 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막 어떤 선수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것보다 이제는 조금 즐기면서 야구를 진짜 내가 너무 행복해서 하고 싶어요. 해야 된다, 막 잘해야 된다 이런 그냥 후회 없이 만약에 이제 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할 수 있을 때 후회 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다 이제 해보려고